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용입니다. 벼 수확 적기는 한 이삭의 벼알이 90% 이상 황색으로 변하였을 때가 적기로, 중생종은 이삭이 팬 후 53일에서 55일, 중만생종은 57일에서 58일 사이 벼 배기를 실시해 주시고, 수확 시기가 너무 빠르면 덜 익어 청미가 발생하게 되고 수량과 품질이 나빠지게 되며, 너무 늦으면 쌀겨층이 두꺼워지고 금관쌀이 많아지게 됩니다. 건조기로 벼를 말릴 때는 45도씨의 온도에서 서서히 말려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종자로 사용할 벼는 이보다 낮은 40도씨 정도로 말려 발화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보리파종은 월동 전에 본잎이 5에서 6매가 확보되어야 안전 월동이 가능하므로, 평화지는 10월 15일에서 30일까지, 중간지는 10월 10일에서 20일까지 파종하도록 하고, 반드시 적용약제로 종자 소독하여 심도록 합니다. 종자용 고구마는 수확 후 실온 30에서 33도씨, 습도 90에서 95% 상태에서 4일간 큐어링 처리를 한 후 12에서 15도씨의 온도와 85에서 90% 정도의 습도를 유지시켜 본 저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용입니다. 대나무의 오래된 측지에 결실된 과실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묵은 측지를 절단하여 젊은 측지로 갱신하여 주시고, 과실은 한 나무 중에서도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익는 순서에 따라 2에서 3회로 나누어 수확하여 균일한 품질의 과실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 관리입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이므로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출입 제한, 사전 백신 접종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감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 사용 농가에서는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병의 그물망 정리,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및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농사 정보였습니다.